네, 여기 실험 테이블로 왔고요. 지금 여기 검정 거랑 빨간 거는 5볼트 라인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두 개를 임시로 솔더링 해놨고요. 저는 제가 회로도를 아니까 같은 색깔 케이블 썼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극성별로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그라운드 연결하고, 그라운드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제 연구실 후배나 처음 하는 분들은 이 집게를 잘또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특이하게 이게 집게 발을 보면 이렇게 안쪽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케이블을 느슨하게 무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접촉 불량입니다. 그래서 악어 이빨 쪽에다가 이렇게 케이블을 확실히 물수 있게 뭔가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좀더 디테일한 분들은 이제 이게 또 작업할 때 이렇게 실수를 하기 때문에 테이프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보완을 좀더 해주면 좋습니다. 이게 은근히 많이 하는 실수예요.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전원 위에 다른 소자는 아무것도 연결을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의 무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이걸로 싹 돌려서 보면, 아이고, 이렇게 5V에 0.1A 잡고 이렇게 전원을 키면 전류를 거의 안 먹죠. 혹여나 나의 인지적 착각으로 오삽을 하더라도, 뭐 오삽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오삽을 하더라도, 실수를 좀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원을 보면, 여기, 회로를 아니깐 저는, 여기 그라운드고요. 여기 1.9V 전원. 이 그라운드 연결 아닙니다. 입력단 그라운드. 이거 왜안 켜지죠?